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일요일 12시 5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양쪽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 전번과 같이 녹음기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데스크탑 마이크를 사용해서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내가 언젠가 오링 캐세트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오링 캐세트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허경영 씨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떨어져. 석가모니 떨어져. 뭐, 박정희 떨어져. 다 떨어지는데, 오직 허경영 하면 이게 안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힘들면은, 속으로 허경영하고 외쳐봅니다. 힘이 나라고. 근데, 겉으로는 내가 허경영이라고 외치지를 못하죠. 왜냐면,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허경영 하면은, 허경영하고 큰 소리를 외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아, 이승열이 저놈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뭐, 허경영이라고 외치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외쳐보는 겁니다. 일이 힘들다고 느껴지면은, 허경영하고 외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오링 테스트를 해서, 뭐, 예수 떨어져, 석가모니 떨어져, 다, 허경영 하면 이해 안 떨어지는데, 이 오링 테스트를 해보다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뭔 거 아니? 이승열 해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막힌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경영 뿐만이 아니고, 이승열하고 외쳐도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자, 봅시다. 예수 떨어져. 석가모니 떨어져. 바이든 떨어져. 트럼프 떨어져. 뭐, 윤석열 떨어져. 문재인 떨어져. 근데, 이승열 하면 이게 안 떨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참, 야, 이게 참. 또 한번 내가 참 놀랐는데요. 놀라고 참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본 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허경영하고 외치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승열하고 외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지고 나만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내가 요즘에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허경영하고 외치는 것은 물론이고 이승열하고 외쳐도 이게 안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이건 조금 더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이든 떨어져. 박정희 떨어져. 전두환 떨어져. 다 떨어지죠. 윤석열 떨어져. 다 떨어집니다. 근데 이승열 하면 이거 안 떨어져. 이승열. 참, 이거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일요일 정오인데요. 거의 뭐 한 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하여튼 새로운 것을 발견하다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